캔디 크러시 소다 285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로줄무늬 물고기 콤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이번 스테이지에서 활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중앙에 도너츠는 총 8대를 때려야 터지기 때문에 그 8방을 아낄 수 있다면 굳이 도너츠를 부수지 않아도 공략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. 지금 같은 경우는 도너츠로 마무리 해주셔도 되겠네요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식으로 밑에 쪽에 있는 매칭부터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쪽 매칭을 해주시면서 맵을 넓혀 나가시면 돼요. 물론 도너츠도 간간이 때려 주셔야 되고요. 미러볼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사용해서 빠르게 다음 레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가로줄무늬를 만들어서 밑에 쪽에서 사용해주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할게요. 이제 저 도너츠가 터지고 왼쪽 아래에 있는 곰돌이들만 제거를 해주면 되겠어요. 이렇게 해주고,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곰돌이 제거됐고 움직임도 꽤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매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. 이렇게 사이에 있는 매칭을 위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미러볼도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.
tasty. So delicious. 이제 주황색이랑 합쳐줄게요. 이러면서 Divine. 곰돌이 두 마리 남았는데요. 어떻게 해야 할까? 이렇게 됐다. So delicious. 후반에 마지막 맵에 최대한 많이 가져오면 좋은 게 조금 버벅거렸는데도 도넛 3개 터트리니까 그 뒤부터는 움직임 몇 개 안 써서 깼잖아요. 그런 것처럼 20개 넘게 가져오면 그래도 확률 높게 깰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